남도 여행의 1번지라 불리는 전라남도 강진군. 이곳에선 친근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 올해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삶에 지친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그 농촌의 향수와 또 정을 느끼고 가시면서 또 주민소득도 늘릴 수 있는 그런 의도로, 그런 계획으로 푸소체험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푸소체험은 필링업과 스트레스 오프의 줄임말로 기존 농촌 체험이나 민박과는 달리 농가에서 주인과 하룻밤을 보내며 농촌의 정서와 감성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렇다면 농촌에서의 하루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 푸소 농가인 김성희 씨 집. 특별한 체험에 저마다 웃음꽃이 피어난다. 빼고 던져버려. 야! 네, 그렇지. 이렇게 콩잎 따. 그냥 따요? 네, 이렇게 콩잎을 따. 농촌에서 하는 일 그대로를 농민들과 함께 직접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자, 여기다가 콩물을 붓고, 네, 다 붓고. 그렇지. 자, 이거 이제 뚜껑을 닫고 2시간 동안 끓일 거예요. 처음 해보는 일이지만 모두들 금세 익숙해지고 재미를 느낀다. 그리고는 텃밭에서 직접 기른 싱싱한 채소들로 차린 한 끼 식사까지. 도시에서는 느껴볼 수 없는 농촌에서의 하루다. 도시의 학생들이 여기 시골에 와서 따뜻한 정을 느끼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에서의 특별한 하루를 경험한 사람들은 어땠을까? 제가 어린 시절 농촌에서 살았는데 그 감성을 좀 일깨우면서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또 같이 대화도 하고 하면서 1박 2일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족처럼 정이 많이 든 것 같아요. 조금은 불편할 거라, 조금은 힘들 거라 생각하지만 이렇게 농가를 체험하고 나면 사람들에게 농촌에 대한 이미지가 달라진다. 올해 5월 시범 운영 후 9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강진군의 푸소. 이달에만 760명이 체험을 신청할 정도로 현재 인기다. 관광객들과 함께 음식을 함께 장만하고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나눠 먹고 또 함께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관광객들 반응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선 어메이지타운을 발굴할 수 있는 주민들의 인식 제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마을의 자랑거리는 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주민들의 가치 판단과 인식 제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필요하고요.